피리님 맛있어요? 응. 네? 비빔국처럼 맛도 좋고 닭갈비탕 맛있습니다. 당연히 있지. 이번에는 비빔국수 먹을 가격이면 이 방에 올 수가 있어. 하루에 단돈 6,500원. 지금 요 방이 이제 20만원짜리 방이거든. 와,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집 근데 괜찮지? 단점부터 말해줄게. 오늘은 바로 단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이제 그 앞에 밑바닥 좀 깔아야 되는데 얼마나 심한 게 있길래 벌써 까는 거예요? 아니 뭐 일단은 장점은 뭐 이미 가격부터가 장점이잖아. 어? 주방 분리가 안 되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세탁기가 없다는 거. 응? 여기 원래 이제 세탁기 자리인데 세탁기가 없어 이 집이. 그러면 그 세탁기는 또 우리 이제 친근한 거 있잖아, 당신의 근처에 당근마켓. 여기 이제 다른 옵션은 다 있어. 뭐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좀 오래됐지만 가스레인지도 있고 다 있는데 세탁기 없는 게 그게 단점이야. 어, 신발장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옷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에 화장실에 와보면은 화장실이 지금 좀 지저분해. 지금 좀 지저분하고 사장님이 요거는 아마 입주할 때 청소를 다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타일이 조금 탈락이 됐는데 요 부분 이제 보수를 해주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 화장실에 이제 뭐 창문도 지금 이렇게 크게 나 있고, 그 사실 구축에는 세면대 없는 집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세수하기가 조금 빡세. 그래서 맨날 이제 수그려 가지고 이렇게 막 씻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 세면대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샤워기도 이제 뒤편에 있으니까 뭐 샤워할 때는 뭐 샤워도 이거 쓰면 되고. 그래서 주방에도 창문이 이렇게 나 있고, 수납 공간도 널찍하게 돼 있고, 방은 조금 사실 작기는 해. 오픈용 원룸치고는 좀 약간 좁은 편인데 그래도 가격이 20만원이잖아 모든 게 용서가 돼. 조금 이제 길쭉하고 그냥 침대 하나 놓으면 이제 다른 거 못 놓을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뭐 지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가격이 모든 것을 용서해준다. 창문이 약간 카페 느낌이 나네.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이 여다지가 대세라고. 인스타 카페 감성. 유럽에 가면 여다지잖아. 방충망 어디 있네? 방충망? 여기 있잖아. 진영 자동 롤 방충망. 어떤데? 이렇게 창문이 이중이면 좋나? 이중창이 있어야 우풍이 덜 들어. 그래야 벽에서 바람이 안 나온다. 사실 진짜 그 집에서 이제 단열재 역할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샤시의 역할이 진짜 크거든. 이게 하이 샤시냐 알루미늄 샤시냐 나무 샤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우풍 들어오는 게 달라 사실. 샤시가 진짜 중요해. 한 개 장점 발견했습니다. 저는 삼중 잠금. 와 요새 요새 원룸에 이거 쉽지 않거든. 자, 1번 잠금. 네. 자, 2번 잠금. 자, 3번 잠금. 타이소에서 자물쇠를 타서 들어가야 돼. 와, 도둑 할애비가 와도 안 되겠다. 아니, 이 정도면 이 동네가 할애비인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이 동네 자체가 좀 오래된 동네고 이 좀 어두운 동네이기는 하지. 그래도 가격이 싸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있어. 근데 싱크대가 심지어 넓긴 넓다. 싱크대 이 볼이 좀 좁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금 놔두고도 뭐 지금 가스레인지 있고 싱크대 있고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여기 둘 수 있으니까 싱크대가 굉장히 넓은 편이야. 그 뭐 나름 이제 또 베란다도 이렇게 있고. 내가 등장한 이게 베란다. 여기 베란다야. 어떤데 여기 빨래 잘 말릴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세탁기를 넣는다면 그냥 세탁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놀이끼리 하다. 놀이끼리 하지. 아니 그러면 2007년에 이제 저게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사람도 10년이면 늙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아니 뭐? 냉장고 안 열어보고 무서운데? 한번 열어봐. 우리 PD님이 한번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모습 결로 보이고 있고요. 결로요. 아니 결로가 아니고 이거 그냥 파손이지. 아. 네? 하얀색 디자인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빛을 많이 받고 이러면 바래거든. 이런 에어컨도 지금 노랗게 됐고 이런 콘센트도 보면은 지금 노랗게 됐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봐봐. 지금 다 노랗잖아 지금. 빛이 뭐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바랬을 수도 있지. 그래서 신축 원룸을 가도 뭐 몇 년 안 됐어도 막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공간들 있잖아. 그런 공간에 만약에 가전제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얀색 세탁기를 놨다 그럼 노래져 버려 순식간에.